2019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출제 예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해설 강의가 아니고요. 출제 예상 강의예요. 해설 강의라는 곳은 많지만 실제로 출제가 예상될 수 있는 곳을 짚어주는 그런 강의는 적기 때문에요. 꼭 신경 써서 보시고요. 지금 이게 18번이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변형될 수 있는 어휘,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순서, 빈칸 이런 것들까지 실제로 많이 예상하고 있고 적중률도 높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18번 시작하겠습니다. 18번 문제는 사실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여기 어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특히 신경 써야 되고 여기에서는 서술형도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. 그럼 같이 볼게요. 여기가 어법이 왜 중요하냐면요. 미래의 완료 시제부터 대과거까지 시제가 굉장히 다양해요. 같이 볼게요. 자, we'll have lived. 자, 그래서 다가오는 coming, 다가오는 4월이 되면 살게 될 거다.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완료죠. 그래서 have enjoyed 나왔고 enjoy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고. 그 다음에 have가 1번 동사, 여기 hope가 2번 동사예요. 즉 have enjoyed and have hoped가 아니라 I have and I hope 이렇게 되는 거고요. hop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I이고 그 다음에 continue는 to 부정사, 동명사 둘 다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애예요. 그러니까 여기 doing도 가능하고 to do도 가능하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두가 뭐를 대신 받냐 하면요. 여기 leave를 대신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being이 와도 틀린다. doing 또는 to do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에 I was told 그래서 저는 들은 거죠. 나는 들었고 접속사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had been painted 그래서 대과거 수동태가 나왔어요. 페인트 칠 됐다라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요 5번 지문에서 since 뭐뭐 이후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뒤에 현재 완료가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완료 시제 계속 나오고 있죠. 자 다음에 6번 looking 요거는 동명사 주어예요. 그래서 뒤에 has made 나왔고요.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realize 나왔고 realize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적 성질은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간접 의문문을 데리고 올 수 있죠. 그래서 의문사 how old and 둘 여기까지가 의문사고요. 그 다음에 주어 paint 그 다음에 has become 동사까지 이렇게 어순 특히 신경 써야 되고요. 이게 틀리게 나오면 요 부분에 해제가 여기로 와가지고 틀리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간접 의문문 신경 쓰시고요. 그 다음에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ike to 부정사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and that 접속사 되시고요. 그 다음에 to do so to 부정사의 형용사자 용법입니다.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라 to 부정사 자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o도 여기 업데이트를 대신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to be 이렇게 오면 틀려요.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용은 뭐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서술형은 여기 한번 신경 쓰시면 됩니다. 여기 4번 문장의 요 부분 요 부분이 수동태하고 대과거 수동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별표 두 개 정도 좀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6번 이 문장은 되게 유력하죠. 6번 문장은 자 동명사 주어에 make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까지 나왔고 간접 의문문까지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18번 중에서는 그래도 서술형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은 아파트 도색 작업에 대한 허락을 얻으려고 한 거고요. 요거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.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별표 2개 이상짜리는 꼭 신경 써야 됩니다. 자 다음에 뭐 여기는 덜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요런 단어들도 한 번쯤 동의어랑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18번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